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 있는 공인중개사도 모를 정도니 이거. 아 대표님 저 돈도 없는 것도 아니시고 이거 그냥 사세요. 보증금만 해도 거의 그때 4천 얼마씩 네. 받았으니까 실제로 제 투자금은 없는 게 돼버렸죠. 기본이 어쨌든 간에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은 그 물건의 시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특별한 노하우 없습니다. 요즘은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정보가 좋잖아요. 그 일단 정확한 그 물건의 시세는 다 확인하는 방법은 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국토해양부 사이트라든가 네. 뭐 KB 시세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또 주변 탐문이라든가 해서 시세 파악하는 것부터 먼저 계속 배워보시면 그리고 현장을 보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저라고 뭐 한 번에 그런 물건을 자꾸 보다 보면 아 거기에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돈이 되는 게 가끔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오늘 물건을 10개를 쭉 자료를 뽑아서 저 길치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싫어요.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내비 다 찍고 가요. 네. 그래도 지나치더라도 유턴해서라도 다시 가서 찾아서 보면은 아 이거는 아 뭐 별 밋밋하네. 그러면 아 그래 요 물건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10개를 보다 보면 한두 개는 이건 괜찮네. 그러면은 다시 들어와서 법적인 거 다시 보고 권리 분석 해보고 또 꼼꼼히 따져보고 다시 한번 또 현장 가보고 좋긴 좋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특별하게 대단한 뭐 재주 없어요. 단지 많은 물건을 받아보다 보니 경험치가 있으니 그쵸. 아 이건 돈이 되더라. 예전에도 이런 거 내가 처리했었지.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봤는데 나는 이걸 봤으니 이건 처리하면 정상 가격까지 올라가겠구나. 그쵸. 그 경매에서 물건 싸게 살려면은 책에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예. 하셨더라고요. 그 세 가지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굳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죠. 뭐 그게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20가지가 될 수 있고. 일단은 본인이 자신이 중요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수익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그 하자를 있는 물건을 좀 찾아내는 게 좋고 그리고 그 하자를 내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려면은 본인도 뭐 공부할 부분은 공부하셔야 되고 노력할 부분 노력하셔야 되고 제가 가장 권장하는 거는 부지런하게 현장을 가보시는 거. 임장 활동이라고 합니다. 경매는 그 현장을 자꾸 다니시다 보면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경매 전문가예요. 지금 제가 보면 제 고객분들이나 저하고 경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연륜이 있으시거든요. 본인들의 경험치가 경매 전문가를 만든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현장을 많이 보시면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경험치에서 아 이거 A급이네 이거 돈 되네 내가 아는 거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노력해 보시면 되고. 부동산 경매를 보니 토지도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네. 토지도 실제로 낙찰도 많이 받으시고. 돈이 되는 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좀. 토지가, 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좋습니다. 토지는. 돈이 되는 토지는 뭐가 다른가요? 첫째 싸죠. 시세보다. 네. 그리고 물론 어떤 부분은 상가도 그렇고 공장도 그런 게 있는데 상가도 큰 덩어리는
잘라서 임대를 내보고 분할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좀 더 올라가죠. 근데 토지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더 크죠. 그죠. 그리고 의외로 제가 책에도 있지만은 그 좀 큰 땅을 경치가 좋은데 근데 그 맹지였어요. 근데 경매로 맹지가 경매로 나오니 얼마나 싸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기본 골격은 좋더라고. 경치는 좋네. 그 땅에 들어가서 더 보니까 아 여기에 집이 있으면은 요 계곡도 있고 발당 보고 내가 주말에 와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네. 느낌이 나. 근데 그런 땅을 이제 낙찰을 받아서 또 일반인들이 그 내가 집 짓고 싶어하는 땅만 뭐 100평, 200평 이렇게 땅을 매입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시골 가면은 시골에 웬만한 땅 다 500평, 1000평 하고 뭐 그러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싸게 받아서 주위 시세보다도 토지는 보통 경매로 받으면은 제 경험입니다. 뭐 항상 50% 이하로 받아요. 토지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또 많은 거죠. 이제 그거를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크기로 잘라 놓는다든가 또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게 도로를 내고 또 상하수도 좀 깔아주고 누구나 편하게 와서 내 집 지어서 여기 살면 돼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근데 그 만드는 돈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돈 별로 안 들어요. 그래요? 예. 그 뭐 토목공사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요. 뭐 우리나라 인허가비 굉장히 싸요. 인허가 받는 게 어려워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 법에 맞춰서 잘 내고 수입인지 뭐 잘 붙여서 내면 그 돈 내라는 건 내는데 그 큰 돈 아니에요 땅에 비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누구나 와서 뭐 내가 아 이 땅 요 100평 사면 내가 그 뭐야 집 지를 수 있네. 또 뭐 필요하면 저 같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아 집 짓고 싶으세요? 아 그러면은 집 짓는 사람 소개해 줄게요. 해줄 수도 있고 그럼 편하게 집 짓고 그리고 땅값도 동네 입구에 그 마을에 봤더니 논밭이 보통 60만 원, 50만 원이야. 근데 여기 왔더니 뭐 70만 원이네. 근데 내가 여기 50만 원짜리 농지를 사가지고 상하수도 깔고 뭐 길 내고 뭐 그러면은 이게 7, 80만 원, 100만 원 가거든. 근데 남들이 다 만들어 놓고 모양도 이쁘게 잘라 놓고 상하수도 또 다 넣어 놓고 토지가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고 60만 원, 100만 원 뭐 이러면은 주변 시세보에 맞춰서 내놓으면 다 팔려. 근데 저희가 경매를 받을 때는 그건 뭐 20만 원, 30만 원.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다 완성된 걸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뭐 황무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맨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뭐 성토 작업도 하고 뭐 이제 뭐 그렇죠. 깔고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또 나누어서 이제 하시는 거군요. 경매가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경매가 너무 많이 과열됐다. 경매를 보시는 분들 많다. 그런데 그거 과열됐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아까처럼 경매를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계속 좋은 물건 찾아내면은 그 경쟁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경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금방금방 지쳐서 안 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좀 노력하면은 결과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3천만 원을 투자해서 300만 원 월세를 받았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것도 이렇게 뭐 특별하게 재주를 부린 건 아니고요. 감정이 10억짜리 그 골프 연습장이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뭐 유치권도 달려 있고 뭐 복잡하죠. 그리고 관리비도 뭐 몇 천만 원 밀려 있고 그 사람들이 관리비가 몇 천만 원 밀려 있다 그러면은
사실 관리비는 정액 현찰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부담이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처리하는 방안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경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거의 30몇 프로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40몇 프로 써서 46억인가? 아, 4억 6천에 10억짜리를 4억 6천에 이제 낙찰 받았죠. 이거는 단독이셨어요? 아니요. 한두 명 들어왔을 겁니다. 예. 들어왔는데 이것도 그 뭐라자면 평수가 꽤 커요. 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뭐 골프 연습장 정도 할 정도니까 평수가 좀 크죠. 그리고 이것도 받은 다음에 3천만 원 돈을 별로 투자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뭐 그거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있는데 그 기업자 대출도 병행해서 하면서 대출을 90% 이상 받았어요. 90% 이상 받았고 또 임대를 그 총 4개 호실이었는데 4개를 각기 나눠서 세를 놨죠. 그 과감하게 그 시설돼 있던 거는 골프 연습장은 다 뜯어버리고 남들은 그 아니 시설 아깝지 않냐 그러네. 그 뭐 그 수익성이 안 나오면 뜯어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수익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뜯어낼 생각으로 입찰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 보증금만 해도 거의 그때 4천 얼마씩 받았으니까 실제로 제 투자금은 없는 게 돼버렸죠. 없는 게 돼버렸고 그걸 이제 그 월세는 꾸준히 받았고 또 매각도 이제 6억 그거 그 제가 또 다른 물건도 뭐 받아야 되고 해서 그때 그 한 1억 5천 정도 수익을 보면서 이게 차액이죠. 수익은 아니고 차액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매각을 했던 상가를 분양받는 게 아니고 경매로 샀을 경우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물론 뭐 분양하시는 분들을 들으시면 별로 이렇게 좋아하실 얘기는 아닌데 그거는 이해합니다. 왜냐 분양을 하면은 분양하는 사람 그 시행사나 뭐 그 건물주나 또 분양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수익률을 다 따지고 그리고 또 미래성을 보고 그 분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건 정상가죠. 그렇죠. 또 정상가보다도 많이 또 업이 돼 있을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거 업된 거를 수익률을 맞추느라고 월세도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월세도 올려놓으니 또 월세가 안 나가니 월세 채운다고 우리 뭐 렌트프리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거 뭐 뒤로 또 주는 것도 만들고.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한 3, 4년 지나면 경매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경매로 받으면은 싸죠. 거품이 빠지는 거군요.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또 정상적이 뭐 거의 한 10년이 이상 된 건물 상권 안정된 상권도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그 수도권의 그 우리 도시들 뭐 고양시, 분당시, 의정부시, 뭐 인천광역시, 뭐 김포시 이런 서울을 감싸고 있는 데에 그 A급 상권들 물건들은 쉽게 말해서 70%대 10억이면 7억대 경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뭐 제 말만 믿고 내일 당장 7억을 받으실 건 아니고 몇 번 실패를 하신다는 각오로 그렇죠. 열심히 물건 찾아서 다녀보시면은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매각을 할 때 일단은 정상 매각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내가 3억은 벌고 그렇죠. 출발을 하는 그렇죠. 거고 출발점이 좋은 거죠. 그렇죠. 100m를 뛰어도 그렇죠. 30m 네. 앞에서 출발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월세는 내가 싸게 받았으니 월세를 싸게 부동산에서 싸게 내세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월세는 똑같이 주의하고 똑같이 시세대로 나가니까 임대 수익은 더 나오고. 그래서 뭐 제가 경매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경매는 적극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 책에 보면은 네. 1천만 원만 가져도 상가 주인 될 수 있다고 쓰셨더라고요. 정말 될 수 사례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건데 제가 지금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또 네. 그런 사례예요. 어떤 물건이에요? 제가 그 반지한데 네. 반지한데 그것도 이제 현장을 네. 3,057만 원에 네. 받았죠. 네. 이거 저는 경매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제 핸드폰만 뭐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 경매 대출 관련된 뭐 사람들 뭐 네. 법무사 뭐 지점장 뭐 또 법원에 그 대출하시는 분들 제가 한 100여만 원 알고 있어요. 거래도 한 번씩은 또 해보고. 저는 늘 큰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 대출을 합니다. 이 3천만 원 대출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죠. 제가 이거, 제가 아는 저 네. 대출 담당한테 이거 대출해주세요. 아, 대표님. 저 돈도 없는 것도 아니시고 이거 그냥 사세요. 왜냐면 본인들도 그게 수수료가 안 되거든. 그렇죠. 예. 근데 그 아니 해주세요 그러면 예, 저를 봐서 안면 때문에 이제 해주는 거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그게 제가 정확한 금액 제 등기부 띄워봐야 되는데 네. 등기부 띄워보면 알아요. 네. 근데 한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그냥 제 돈 1천만 원 들어갔죠. 네네. 네. 보시면은, 여기, 보증금 500만 원이죠? 그쵸. 네. 월세 50만 원이죠? 네, 네, 네. 세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네. 이것도 단독이잖아요. 단독, 네. 예. 이름도 제 이름이죠? 네.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여기에 유치권만 6천만 원. 그리고 막 그 막 공사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지하인 줄 알더라고 다 사람들이 예 이게 아파트 주상 복합에 네. 사실은 이게 1층이에요. 예, 지금 이거는 저 제가 1억 2천에 팔라 그래도 저 안 팔아요 작지만 왜냐면 네. 여기가 또 재개발 지역인데 이 주상 복합은 최근에 지은 거라 네. 재개발에 포함 안 돼. 그 뺑 돌아가면서 주위가 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반지한데 앞에서는 안 보여요. 건물이 가려서. 이게 다른 물건들 이게 현관 들어가면 다 지하야. 깜깜해. 창문이 네,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책에도 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어찌 됐는데 그게 불법이냐? 불법은 아니고 거기 이제 관리 보시는 분 공사하고 네. 그 임차인하고도 이제 주인하고도 연결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네. 봅시다. 딱 들어갔더니 이거 세상에 1층이네. 창문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위치가 현관하고는 뒤돌아서 있는 위치지만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부에 엘리베이터 붙어 있는 딱 위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유동 인구로는 출입구도 괜찮죠. 그런데 그게 재개발 그 창문 앞에가 뭘로 바뀌냐면은 공원으로 그 개발 계획이 네. 돼 있는 도시개발이 네. 돼 있더라고. 물론 아직까지 다 보상이 안 돼서 지금 네. 뭐 이쪽 뭐 허무는 데도 있고 여기는 아직도 장사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게 뭐 그래서 뭐 저도 돈을 많이 투자한 건 아니라서 그냥 놔둬 보려고. 이거 세도 잘 나오니까. 이거 지금 여기 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스포츠 그 브랜드더라고요. 창고 겸 사무실로 그 회사가 3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임대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원래 애초에는 지금은 요거였지만 고전에는 어린이 공부방으로
그 원어민 교사가 네. 이제 쓰고 지금 이게 받은 지가 2년 넘었죠? 3년 돼가는데 그 한 2년은 그분이 썼고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장사가 안 돼서 그분 나가고 네. 이제 그 회사에서 그 물류가 편하니까 네. 그쪽으로 내려서 사용하시. 이렇게 뭐 천만 원도 완결은 돈 갖고 상가도 사시고 하시는데 요즘에도 이게 소액으로 뭐 해볼만한 물건도 좀 있나요?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네. 현장 파악을 좀 꼼꼼히 해보시고 네. 잘 보면 이것도 작은 대로 수익을 내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경매 검색을 물건을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할 때는 범위를 넓게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 좋은 물건들이 또 보이죠. 좋은 상가를 고르는 대표님만의 뭔가 기준이라든지 방법 이런 알짜 같은 남들은 다 외면한 이런 고르는 방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정답이 없다는 게 답이네요. 말하자면 그때그때 물건이 틀리니까 네. 고르는 방법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 네. 그 제가 나름대로 뭐 어떤 정의를 한번 해놓은 거는 네. 물건은 사람과 같다. 내 눈에는 이쁜데 친구가 보기에는 그렇죠. 왜? 근데 내가 이쁘다는 정의는 네. 아주 미인이라서가 아니라 네. 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네 하는 거 있죠. 네. 이제 그걸로 판단을 내리니까 아 이거 얼마나 지하 하찮아요. 뭐 저 깜깜한데 깜깜한 줄 알고 그거 받았다가 그거 뭐 깜깜한 지하에 누가 새가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 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거는 정상적인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돈이 되겠구나 또 수익이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뭐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 이 물건 조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변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걸 왜 봤냐고. 그리고 네. 세를 낼 때인데 그 네. 세를 내러 부동산에 갔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 같은 건물에 부동산인데 네. 어머 그걸 어떻게 세를 내요? 네. 아, 그 같은 건물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도 그 아내를 모르는 거라 그 들어가 보세요 했더니 같이 들어가도 어머 창문이 있네? 뭐 뻔하네? 현가 가사가 진짜 중요하네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공인 중에서도 모를 정도니, 이거 진짜. 예. 네. 이제, 그분도 이해를 하는 게, 네. 이제, 그 지하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고, 본인이 주로 임대를 내는 거는 그 1층. 그쵸, 그쵸. 그러니까 등기부상 1층이지만은 그쵸, 사실 그쵸. 그 건물은 삐딱한 네. 언덕에 있는 주상복합이라, 네. 1층은 절반 이상은 2층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 그 1층하고 2층, 3층 임대하고 그 위에 아파트들만 이제 자기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지하는 무슨 맨날 경매 나오고 뭐 뚝딱뚝딱 뭐 공사나 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관심을 안 두고 있었던 거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